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2022년 이민연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다짐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난 2021년 의왕시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의왕시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의왕시민과 공무원 등 1,6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의왕시 10대 뉴스, 지금 바로 보시죠!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 내손동에 설립됩니다. 학생 개개인 진로 적성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학교. 내손동 학생 여러분, 이제 진로 고민 하지 마세요. 2021년 의왕시민 10명 중 8명이 시정 운영에 만족했습니다.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2022년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Let's get it! 첨단 자족도시의 발판 테크노파크가 포일동에 조성됩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편리한 교통, 우수한 입지, 의왕시에 투자하세요. 부곡 도깨비 시장에 공영주차장 차 없는 거리가 신설됐습니다. 이로써 더욱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의왕일 전통시장 깨비깨비 도깨비 시장입니다. 의왕시가 경유 곡선전철 사업을 2026년까지 본격화합니다. 고천 오전동을 통과하는 인동선, 청계동을 통과하는 월판선을 구축. 어디든지 역세권, 철도도시 의왕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정석 다함께 돌봄센터와 육아 나눔소를 개소했습니다. 육아를 위한 장난감 및 도서구비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어디에 있냐고요? 대군밸리 커뮤니티 센터 2층입니다. 의왕시가 2021년 아동부터 고령까지 전세대 친화도시로 도약했습니다. 각각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고령 친화도시로 공식 인증. 이제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의왕입니다. 드디어 탑3! 의왕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타임빌라스 개장입니다. 천혜의 환경인 백운호수와 바라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이 공존.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타임빌라스로 고고! 호일 어울림센터와 백운 커뮤니티센터가 연달아 개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오전 커뮤니티센터까지 개관할 예정인데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왕시는 달리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GTXC 의왕역 정차 확정 소식입니다.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GTXC 의왕역 정차 및 BRT 노선 신설. 서울 강남권까지 20분. 수도권 거점도시 의왕입니다. 이렇게 의왕시의 2021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봤는데요. 2022년에도 의왕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왕 시민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